Yeah, it's good. It's like African American literature. I really want bread now, guys. I had a sandwich. It's bread. Bread wants more bread.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바하가 작곡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바하? The Baha Men? Who let the dogs out? 그저 바하의 마음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바하하하. 바하하하. 슈베르트 가지고 농담해봐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면 B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싫어요. 안 해. 안녕하세요. 저기 썬킴의...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성사서함님 안녕. 어떡해. 자, 031 전화가 오면은 전화 받아주세요. It's us. 이제. 여보세요. 여기 파리 바게뚜나 제과점인데요. 아까 빵 주문하신 거 지금 그 배달 출발. 잘못 거셨는데요. 잠깐. 저기 그 저 아니야. 또 했네요. 또. Oh God. Son, you can't do that. 다시 그 전화 다시 한번 좀 걸어줘. Should we try her again? Please. 이제 내 사랑이 되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싫어요. 언제나 음성 저기 아까 파리 바게뚜나 지켜준 나라고. 조개 마좀 면치 너무 감지하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줘. 아까 그분. 아니야. 아, 다른 분이시네요. 여보세요? 아, 파리 바게뚜나에서 아까 빵 주문하셨죠? 여보세요? 네. 아까 주문하신 빵 지금 출발했습니다. 배달 3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지금 그 보내시는 분이 EBS의 썬킴이라는 분이 보내신다는데 맞나요? 주문자가? 썬킴 앤디. EBS 네, 교육방송의 잉글리시 고고의 썬킴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빵을 주문하셨는데 맞나요? 아, 네, 죄송한데 제가 아까 못 들어가지고. 아, 그 잠깐만 그 연결해 드릴게요. 뚜뚜뚜뚜뚜. 네. 안녕하세요. EBS의 썬킴입니다. 아, 어떻게 이거. 네, 이거 아니죠? 아, 썬킴 맞다니까요, 저. 잉글리시 고고예요, 지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까 정말로 그 빵 주문하신 걸 착각하셨나요? 아, 네, 착각할 뻔했어요. 아, 역시 제 연기가. 저, 지금 그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너무 창피한데, 이승민입니다. 이승민님? 네. 저기 우리 또 잘생긴 카메론도 인사 좀 나누세요. Hello, Miss 이승민. 네,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calling from?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 그 지금 댁에 계세요? 사무실에 계세요? 아, 지금 집이에요. 아, 퇴근하신 건가요? 아니면 쭉 집에 가정주부이세요? 피디아트리션입니다. 피디아트리션 소아과 의사 선생님. 와우, wow, really? 그러면 선생님, 소아과가 맞나요? 소아청소년과가 맞나요, 요즘? 한국에서는 소아청소년과라고 불러요. 네. 아, 소아청소. 몇 살까지 보통 가야 되나요? 그 피디아트리스까지는? 보통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만 20세 이전까지 보고요. 일반 개인 의원에서는 유본부터 어덜트까지 다 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영어를 잘하시는 선생님 같으신데 왜 잉글리시 고고를 들으시나요? 썬킴 선생님처럼 잘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거 잠깐 정답이다, 이거. Was that a good answer? 자, 저기 우리 또 티나 선생님이라도 인사 좀 나누시죠. Hello, 안녕하세요. It's Tina. 네, 안녕하세요. 네. 네. Do you like bread? Yes. What's your favorite bread? I like the Baguette. Oh, baguette. I love baguette. Do you put it with the cream? 생크림 찍어 먹어요? Sometimes. 근데 한국밖에 없는 먹는 방식이에요. 저기 선생님, 지금 요리 중이시죠? 아, 요리 지금 다 끝내고 먹고 있어요. 식사 메뉴가 뭔가요? 저녁 식사가요?
오늘 저녁은 피자 빵이에요. 피자 빵. 피자 빵. 피자 오늘 빵. 선생님 오늘 패턴이 How did you end up ing 해가지고 어쩌다가 ing 하게 됐으거든요. 제가 방송을 잘 못 들어서 영어가 짧은데 이거 기세요 되게 How did 네. you end up ing에서 어떻게 하다가 ing 하게 됐어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어떻게 썬킴이랑 결혼하게 됐어. How did you end up marrying 썬킴 이렇게 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떻게 네. 하다가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셨어요? 영어로 How did you end up a pediatrician? 뭐 being 또는 becoming 쓰셔가지고 ing. Become pediatrician. Becoming. Becoming pediatrician.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How did you end up becoming pediatrician? 오케이. Okay. Oh, yeah. Very good. 아, 좀 pediatrician 관련돼서 어떻게 하다가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 병에 그 that disease. Ah, okay. Yeah, that disease. 죄송한데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아프게 됐어요? How did you end up hurting? Aching? How did you end up maybe getting hur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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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하세요. How did you end up getting hurt? Hurting? Getting hurt. Getting hur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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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저는 뭘 해볼까요? 좋은 거. 좀 밝은 걸 해볼까요? 네, 밝은 거? 어두운 거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다가 이 클럽에 조인하게 됐어? 아, 오케이. 영어로 쓰셨네. 네, how did you end 그렇네요. up joining this club? Yeah! Very good! Good job! 자, 선생님 저희가 유기농 차 음료 한 박스 드리고 앞으로도 잉글리시 고고 사랑해 주시고 병원에서도요. 네. 저희 방송 좀 틀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피자빵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바이바이. 이제 전화를 끊고 집에 갑시다. Let's go. 내 모든 걸 I'm going home.